사무엘하 20장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.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. 우리가 이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고 난 이후에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을 대적하여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다윗을 떠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. 이 비그리 아들 세바를 난류라고 하는데 이 난류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,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업이 없고 분위기가 없도다.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고 또 다윗을 거역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 세바를 쫓아 나가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 이 다윗은 요압 장군을 보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서 그를 진멸하려고 하는데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아벨 성으로 들어가서 잠입해 들어가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 아벨성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요압 장군이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. 성을 쳐들어 올려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성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그렇게 섬기고 살아왔던 다윗이 군대를 보내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당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대?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수 있을 거야?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몰랐습니다. 근데 그들은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지만은 그 성에는 누가 있었냐면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.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또그 사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확하게 아는 정신적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데 왜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원인을 찾게 된 거예요.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성을 둘러싸고 포위한 요압 장군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. 그래서 요압 장군을 만나서 왜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? 흔히들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또 화평하고 충성된 삶을 다윗을 섬기는 일에 그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어미같이 이렇게 포근하고 온순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성을 왜 멸하려고 합니까? 하고 요압에게 물어봅니다. 요압은 그렇지 않다, 그렇지 않다. 우리는 이 성을 멸하거나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알지 못하는 이 밤에, 밤 사이에 다윗을 대적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이 성에 잠입해 들어왔는데 그 세바의 목을 잘라서 성 밖으로 던지면 포위를 풀고 돌아가겠다.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왜이 성이 다윗에 의해서, 다윗이 보낸 요압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죽음 앞에 몰려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. 다윗을 대적한 세바가 이 성에 들어왔구나. 세바의 목을 잘라 성 밖으로 던지면 포위를 풀고 돌아가겠다고 말하는구나. 성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왜이 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 앞에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. 세바의 목을 잘라 던지면 된다. 그래서 그들은 세바를 찾아서 세바의 목을 잘라서 성 밖으로 던짐으로 말미암아 요압 장군이 세바의 목을 갖고 포위를 풀고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오늘 우리 인생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망이라는 형편 속으로 끌려 들어가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을
품고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.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 모범적으로 살고 어미 같은 푸근하고 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왜 내가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만나? 또 내가 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?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벨성에 들어온 세바 때문에 아벨성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또 심판 앞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뭘 하느냐면 이 세바를 목을 잘라서 성 밖으로 던진 포위를 풀고 돌아가겠다. 정확하게 왜 이 어려움을 당한지를 그들은 알고 깨닫고 세바를 그 성에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고 다윗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는 것은 사단이 우리 인생의 마음에 가만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넣어준 이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법을 버렸음이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는 이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또 긍휼과 또 평안을 우리가 얻으려면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축복된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성은 지혜를 가진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시 평화를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또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